프렌즈파 132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가지 특수 캔디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면 되는 스테이지 같아 보이는데요. 이런 황금콘 줄무늬 콤보를 활용해서 공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황금콘 줄무늬를 하기 전에 벽돌들을 먼저 제거를 해서 벽돌 뒤에 있는 타일을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이제 합쳐주도록 합시다. 이제 중앙 하단 쪽을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공략이 되어 있으니까요. 좋아요. 세로 줄무늬도 막 만들어지고요. 오케이. 이쪽도 끝났네요. 여기 세로 줄무늬 터트려주면 되니까, 이제 오른쪽 끝을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끝. 수고하셨습니다.